안녕하세요. 허씨와 송씨의 세월, 허송세월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퇴근 후 긴 시간 운전하여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 토요일 새벽 1시 30분 울산시 일산해수욕장 피곤피곤 바로 차박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식사 준비합니다.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사람이 많네.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해파랑길 8코스 도전 위에 단단히 준비하는 허씨와 송씨. 그 배낭에 해파랑길 키링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막 했더니 팔더라고. 아... 해파랑길. 해파랑길. 연포 삼거리부터 쭉 해서 일산 해변까지 와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부터 8코스를 거꾸로 가서 연포 삼거리에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다시 오는 거야. 해파랑길 인식 표식이고, 우리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빨간색 보고 왔었는데 이제는 파란색을 보고 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허씨와 송씨는 일산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해파랑길 8코스를 느껴봅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왜? 와우. 왜 일방통행이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예. 다칠 위험이 있어요. 아, 이게 좁아서요? 네네. 아. 길이가 303m, 국내 최장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 이어져 있어서 대왕암 주변 해안 경치를 만끽할 수 있지요. 여기 일산 해수욕장에 오면은 꼭 한번 건너봐야 될 코스 추천. 자기야, 울산이야, 울산 바위. 멋지다, 너무 멋지다. 여기가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바위마다 다 전설이 있어. 여기는 할미바위네. 응. 앞에 소나무도 한번 봐봐. 우리 엄마 허리 같아.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눈물 날라고 한다 야. 아 구찡해졌어. 대왕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해구. 대왕암 주변에 참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찰칵. 넓은 돌이 가득한 과분계 해안에서 무건수행하듯 돌탑도 쌓아봅니다. 고래로 유명한 울산 과분계 해안은 1960년대까지 동해의 포경선들이 고래를 이곳으로 몰아 호획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강태공. 와우! 저기서 지금 낚시하고 있어. 와. 낚시의 매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와우! 참 대단하다. 바로 바다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 대왕암 공원 오토 캠핑장이 있어. 캐러반 캠핑장이 따로 있구나. 19개의 캐러반 캠핑장. 오토 캠핑장이 있고. 아, 저쪽이 오토 캠핑장이고 여기는 카라밴 캠핑장인가? 그런 구분이 별로 없나?
캐러반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바다 위로. 캐러반 단지 옆으로는 또 이렇게 집 형태의 바다 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다 뷰입니다. 바다 뷰. 굉장하죠? 오토 캠핑장의 매력. 이렇게 동해바다의 다양한 풍경을 마주하며 천천히 국투술래 중인 허송세월 부부. 걷다가 쉬면서 파도를 바라봅니다. 파도멍 해보셨나요? 그 매력 또한 아주 색다릅니다. 우리 해당화 붉게 피 뭐 이런 노래 있지? 이게 해당화인 것 같아. 이게 장미과 가시. 이야, 저게 섬인데 방파제를 깔아서 길을 냈네, 그지? 슬도 방어진항이네 여기가. 오케이, 방어진항. 그러면은 일산해수욕장에서 현재 슬도 방어진항에 온 거네. 지금 따갖고 와서 젖어 있어 보니. 방어진 항을 지나 울산만을 왼쪽에 두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을 걸어요. 노래 알아?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노래하는 곳. 숲속을 걸어요. 화정 공수대. 오, 이렇게 해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불을 지피는 곳이군요. 지금까지 그래도 안 아프게, 아픔을 모르고지 주사 맞고 그랬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걸어온 게 참 행복했다. 오늘 그동안 너무 아팠는데. 주사님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가 무슨 전망대라고 했지? 울산대교 전망대. 화장실도 있고 하늘숲 카페도 있고 매점도 있고. 울산대교 전망대로 들어갑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국내 최장,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긴 향수교인 울산대교는 생동감 넘치는 울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울산 전망대도 꼭 와봐야 할 곳입니다. 하트. 자기야, 오늘 길 어때? 여기까지 오는 길? 바닷길도 괜찮았고 숲길도 괜찮았고. 그러게. 숲에 오르락내리락 뭐 오솔길처럼 돼 있는 데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없이 험난하지 않아서 좋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 이 8코스가 괜찮네, 생각보다. 미포 조선소 400m 7분 거리.
연포산 정상 1.6km. 어떤 새인지는 모르지만 새 소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휴대폰에 담고 있는 허씨 함께 들어보세요. 자기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여기 화살표 봐봐. 내가 여기도 좋아. 그렇고. 내가 좋아, 내가 이쪽이야. 연포 약수터 그래. 쪽으로 내려가네. 정상으로 안 가고. 내가 진짜 이쪽이야, 이쪽. 이쪽으로 갑니다. 어우, 저거 못 봤으면은 그냥 저 또 정상으로 갈 뻔했네. 아이고. 힘내자. 어우. 알았어, 힘낼게. 까마귀도 우리 보러 힘내라고. 뭐라고? 알았어, 힘낼게. 아유, 고마워. 고마워. 아우, 까마귀 때문에 힘이 나네. 와, 해파랑길 거의 8코스 끝나갑니다. 이 산이 다른 산하고는 좀 다르게, 물론 처음 보는 수종도 많았지만 떼죽나무가 곳곳에 많아서 낯설지가 않아. 자기야, 드디어 도착했다. 프랑킬 8코스 완주! 이게 거꾸로 완주했네, 우리가. 장하다. 그럼 우리가 한 2시간 쉰 거야? 2시간은 쉬고 밥 먹고 앉아있고 발 주무르고 이걸 다 빼고 계산해주네? 그러네. 아, 그러면 거의 18km를 걸은 거네 우리가. 그런데 그냥 돌았으니까 더 걸었네. 오늘은 수고했다. 응, 수고했어. 아, 우리가 드디어 택시 타고 뿅 날라왔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해파랑길 8코스 종점지점.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아침에 만나고 만나고 인증 받아야지. 나봐. 오, 네, 됐습니다. 나도 눌러주고. 코스 획득.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해변가에서 맨발 걷기로 가봅시다. 뿌려줘라. 이게 토시야, 토. 야, 이걸로 한국 하겠는데? 나 얼굴. 아, 저걸 우선 끄자. 예? 끄고. 어우, 그치 말고.
울산이 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와, 태화강이야. 저 위로. 이게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 세 번째 긴 거라고. 현수교네 진짜. 이제 해파랑길 8코스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며 가며 긴 거리, 쉽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도전하는 국두순례. 다음을 기약하며 안녕.